AWS가 글로벌 가장 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였고, 그리고 AWS가 안정성, 그리고 저희 그 서비스의 그런 기능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그런 내용을 충족시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SK 플래닛에서 인프라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고요. 장경철이라고 합니다. SK 플래닛은 지금 한국에서 이커머스, 그리고 메시징 서비스, 그리고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경기도 분당구 판교동에 있습니다. SK 플래닛이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을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IT 가버넌스를 가지고 글로벌 확장하기는 좀 힘들었었는데 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면서 그 해당 그런 저희가 챌린지 했던 내용들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벤처 프로그램 중에서 뭐 추천 검색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처음 스타트업 느낌이 있는 그런 팀들이 기존의 서버들이나 기존의 인프라를 가지고는 좀 저희가 대응하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을 쓰면서 저희가 유연하게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 조직의 변화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아마존을 도입을 하면서 글로벌향 IT 가버넌스를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런 점이 우선 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트 관련해서 기존의 뭐 데이터 센터를 뭐 해외향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구축을 한다면 8주에서 12주가 걸렸는데 지금 그게 이제 뭐 하루 아니면 이틀도 안 걸리고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그런 가격 및 시간 절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SK 플래닛에게 AWS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하는데 가장 완벽했던 파트너였습니다. 이번에 리인벤트에서 가장 이제 저희가 앞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건 이제 컨테이너 ECS 서비스를 사용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웹 서비스, 그러니까 다양한 아키텍처 딥다이브한 세미나를 들으면서 뭐 SQS라던가,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서비스들을 가지고 저희 내부 상품을 더 아키텍처를 스트롱하게 구축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에 가서 다양한 개발자들과 다양한 인프라 엔지니어와 상의해본 다음에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